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최종 발사를 앞두고 공개됐습니다. 다누리는 최근 모든 점검을 마치고 다음 달 5일 미국 플로리다 우주군기지로 이송될 예정인데요. 태양풍을 막기 위해 겉부분에는 검은 특수 소재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다누리에는 달 표면 자원 탐사를 위한 감마선 분광기 등 국내에서 개발한 5개의 과학 탑재체와 미국 나사가 제공한 음영지역 카메라까지 총 6개의 과학 탑재체가 실렸는데요. 다누리는 8월 3일 오전 8시 20분 미국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려 12월부터 달 탐사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발사는 8월인데 탐사는 왜 12월부터 시작이냐고요? 사실 지구에서 달까지 직선 거리로 가면 3, 4일이면 도착합니다. 하지만 다누리는 마치 리본 형태의 궤도로 이동하는데요. 먼저 태양 방향으로 발사해 태양의 중력으로 궤도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이후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적은 연료로도 달 궤도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12월 31일 목표 궤도에 진입 예정인 다누리는 이후 1년 동안 달 관측과 자기장 측정, 달 극지방의 음영지역 촬영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4개월간의 비행부터 1년여에 걸친 탐사까지 긴 시간 동안 다누리가 무사히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길 기원합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